안녕하세요. OX 문제 풀어볼까요? 아, 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일단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계속 보시면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되죠? 적극 가담해야 되고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면은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을이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죠? 채권만 인상되고 그 채권은 누구한테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죠. 2번은 X입니다. 3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물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을은 갑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자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특정물 채권자이지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자, 불공정 법률의 무효인 이유는 폭려서 무효잖아요. 근데 부담 없는 증여, 증여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예를 들어서 3억으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도 5억으로 한 매매계약으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개념입니다. 7번이죠. 갑은 을소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어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X토지고요. 계약서에 대한 뭐라고 적었냐면 Y토지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면 Y토지가 매매 대상인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X토지가 매매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 문제인데 이 지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죠. 그러면 갑은 이 매매 대상이 X토지인지 뻔히 알았겠죠. 원래 지가 뭐죠? 임대해서 쓰던 토지니까 이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이 사례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제가 저번 주에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자 그랬죠. 따라서 8번. 갑은 을소의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X토지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고 오늘 착오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9번. 갑은 을소의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 뭐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89만 원을 기재했어요. 그러면, 의사는 98만 원이고, 표시는 89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예외인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니까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겠죠. 물론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 진도는 이제 본격적인 의사표시로 들어가는 거죠. 81페이지 의사표시의 불을 칩니다. 81페이지죠. 자, 의사표시의 불을 치해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의의는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면서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뻔히 알면서 줄 맘도 없으면서 이럴 줄가?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거짓말.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진이 아니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이가 아니다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좀더 쉬운 말로 하면 거짓 의사표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 거짓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1억을 줄 필요 없다.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법률행위 해석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민법 조문은 그냥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이론에 의해서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그 이론에 따라서 107조, 108조, 109조와 같은 법조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한 거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 추가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107조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유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죠. 의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를 공부하는 거고요.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3번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해야죠. 만약에 모르고 했으면 실수한 거잖아요. 그 실수는 뭐예요? 착오고. 알면서 했어야 뭐가 되는 거죠? 거짓부렁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니까 알면서 해야 되고. 4번 왜 그딴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와요. 일단 우리가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판례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좀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판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학생들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변태 교수 물러가라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을 재단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웬만하면 관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추행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사직서를 내주면 애들이 데모 관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서 복직시켜주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을에게 사직서를 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근데 문제는 사직서를 냈고 조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을 대학 측이 복직시켜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갑의 주장입니다. 갑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은 진짜로는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냐면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누가 시켰습니까? 을.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효다. 따라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이므로 복제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 왜 그러냐. 교재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갑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직서를 내는 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니까 요 갑이 요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로 범위를 뭐죠? 축소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사직서를 내는 이 행위를 할 때는 조용해질 때까지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사직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직할 마음으로 뭘 낸 거예요? 사직서를 낸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진이 아닌 아예 의사표시가 아예 아니니까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갑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하나만 대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봐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이냐 의사표시냐. 이것도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진짜로 줄 마음은 없었죠. 근데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만을 좁혀놓고 보면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뭘 준 거예요? 3만 원을 준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강박을 당했으면 협박을 당했으면 협박,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왜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그 재산을 줄 마음이 없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무효임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아주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다음 밑에 그림도 있는데 이 판례도 결국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 이 판례. 그림을 제가 열심히 그렸는데 인쇄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자, A라는 학교가 있고요. 사립학교입니다. K라는 은행, K은행 맞죠?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학교가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을 담보해서 이빠이 돈을 빌리게 되면 못 갚을 때 경매가 되고 경매가 되면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앉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잘립니까? 교육부 장관부터 잘리겠죠. 그래서 사립학교법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엄격하게 뭐하고 있냐면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 금액이 다 차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 A 학교가 갑 등 학교 선생님들을 내세운 거죠.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갑 등 교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뭘 하게 되냐면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요. 이런 대출 신청금이 다 누구한테 갔냐면 학교한테 다 갔어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도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요 학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은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요 교직원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뭐 하게 됩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신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자신도 알면서 했으니까 자신의 대출 신청 행위는 뭐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은행이 대출금을 갑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게 줬다면 그런 사실 뻔히 어떻게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악이어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진정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출을 신청하는 이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거고요. 대출금을 갚으라고 뭐 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나중에 또 벌어져요. 또 벌어지 똑같은 사건인데 그때는 무효이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또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판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뭐죠? 여기서 뭘 기억합니까?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을 보기 전에, 효과를 보기 전에 우측에 보시면 또 판례가 나오죠. 그죠? 판례. 자, 83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떤 문제냐면, 요런 문제입니다. 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 그죠?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따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요 사장 입장에서는 1년이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꽁수를 부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요 시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1년이 넘으면 뭘 줘야 돼요? 대출을 줘야 되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년이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뭘 받는 거예요? 사직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어떻게 해요? 출근해서 계속 뭐예요? 근무. 또 1년이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뭘 받아요? 사직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 되기 직전에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퇴직서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 양반들 어떻게 해요? 다 제출하고 다음날 뭐죠? 출근하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죠. 요 1년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사직하는 요 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건 명백히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일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 지금 내가 오늘 사직서를 내지만 내일 뭐예요? 정상 출근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사직서를 제출한 그 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직할 마음 없이 사직서를 낸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으니까 요거는 명백히 뭐가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근데 누가 시켰습니까? 회사 측에서.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뭐예요?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분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다 뭐예요? 무효니까 이분들은 쭉 뭐하고 있었던 거죠? 근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 판례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림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뭐죠? 비진입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뭐하잖아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퇴직하지 않고 쭉 뭐한 거죠? 근속한 것이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무엇을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뭐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했죠. 요 세 가지 판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뭐죠? 만들면 판례는 끝나요. 그 다음 다시 좌측에 이제 하단에 이제 효과입니다. 자, 효과를 공부할 때 요 부분은 뭐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냐면, 사례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사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에게 뭐 하겠다고 했냐면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실제로 갑은 증여할 마음이 없이 증여했어요. 그래서 이 증여가 뭐가 되는 거죠? 비진입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자, 생각해보죠.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이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런 원칙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 증여가 무효고 증여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므로 을은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지금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이게 또는이거든요.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이고 and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지금 예외가 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알기만 해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만 있으면 무효고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니까 원칙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문이 되냐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입증에 관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뭐요? 유효하니까 을은 선이이고 무과실을 뭐 받는 거냐면 추정을 받는 거고요.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갑 측에서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뭘 해야지만요? 입증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 상대방은 선이이고 and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므로 을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 거예요? 추정받는다.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 측에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 주는 것은 지가 지가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때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갖고요. 악인 경우에는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제3자 병이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진이한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만 그런 거다.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을이 이미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제3자 병은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모르기만 하면 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 앞으로 배우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효과까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 예외해가지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하단까지 뭐가 나옵니까? 제3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제가 뭘 드린 거죠? 설명을 드린 거죠.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84페이지가 나와요.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하게 되죠?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뭡니까? 사법인 거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민법은 사법상의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도 사법상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 같은 공법 행위에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해서 풀어볼게요. 갑은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이게 잘 풀으셔야 돼요. 자, 사례는 뭐죠? 똑같죠, 그죠? 자, 1번. 갑에게 증여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자. 왜요?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예요. 2번은 뭐예요?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진의한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거 엔드죠. 엔드. 선이 이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이 이기만 하면 뭐가 아닌 거예요? 유효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선이 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는 선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효라는 말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상대방이 악이면 뭐예요? 무효니까요.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여기서 주의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과실이 있어도 어떻게 모르니까 증여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결국 뭐예요? 선이 이고 거기다가 무과실인 경우에만 뭐죠? 유효하고요.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뭐라는 얘기예요? 무효라는 얘기인 거죠. 5번 을이 어떤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은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갖췄다면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서로 이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이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무효든 유효든 상관없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병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따라서 전혀 모르는 제3자, 선의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뭐 별거 아니지만 은근히 잘 틀리시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2번 통정어의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